상주들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 레고 할 겁니다. 레고 조립 조금 대형 제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준비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많이 바빠요. 그래서 목도 조금 상하고 입술도 좀 지고 조금 뭐 컨디션이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김없이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거 할 거냐? 레고 모듈러 시리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모듈러 시리즈 14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코너 정비소 되겠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눠진 건물 안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14번째 코너 정비소, 요게 13번째 다운타운 다이너, 요게 12번째죠 어셈블리 스퀘어가 요렇게 3개가 같이 있네요. 최신 제품 3개를 뒤에 뭐 박스를 해놨습니다. 이 모듈러 시리즈 제가 어떻게 보면 레고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주력인 마이 시리즈의 중심인 시리즈인데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조립까지 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모듈러 시리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부동산 시리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스타워즈와 더불어서 어른들이 레고를 좋아하게 만들었던 획기적인 시리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2007년에 카페코너와 마켓스트리트가 나왔는데 요건 이제 국내 출시는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2008년에 세 번째 시리즈죠. 그린그로서가 국내 첫 정발됐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에 소방대, 2010년에 백화점, 2011년에 펫샵, 2012년에 시청, 2013년에 시네마, 2014년에 파리지앵 레스토랑, 2015년에 탐정사무소, 2016년에 브릭뱅크, 2017년에 어셈블리 스퀘어, 2018년에 다운타운 다이너, 그리고 올해 2019년에 바로 이 코너 정비소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막내가 탄생을 하게 되죠. 13년 동안 14개의 모듈러 시리즈가 나왔고요. 저는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네마나 백화점은 몇 개 좀 더 있습니다. 예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운타운 다이너는 박스가 크기가 좀 차이 나네요. 다운타운 다이너가 좀 작습니다. 정가도 좀 달라요. 이 친구는 24만원 땐가 그랬고요. 이 친구는 279,900원입니다. 3만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브릭수는 2,569개고 피겨가 6명이 들었습니다. 조금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레고 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제가 미개봉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립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나중에 또 해보고 어셈블리 스퀘어, 브릭뱅크, 탐사, 파리지앵 레스토랑, 시네마 시청 그 앞에 거는 다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모아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기대해보면서 모듈러 막내 코너 정비소 한번 조립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피겨가 이렇게 6명이 들어있는데 이걸 리뷰할 때 보여드릴게요. 아, 오랜만에 또 레고 조립이라서 아주 뭐 기분이가 좋습니다. 바빠지면서 레고에 대한 좀 갈망이 좀 있었는데 지금 밤 10시예요. 제가 지금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쉬려고 들어갔다가 그래도 그냥 조립을 빨리 해놓고 또 여러분에게 리뷰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일념 하에 달려왔습니다. 자, 봉지 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1번 봉지부터 6번 봉지까지 있고요. 중복되는 봉지들에서 총 19개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1번 봉지부터 뜯어서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흘렀는데요. 1층을 완성을 했습니다. 1번에서 2번 봉지까지 1층이 완성이 되고요. 오늘 뭐 도저히 컨디션이 좀 안 돼서 빨리 회복하고 다시 2층, 3층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너무 아팠습니다.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서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붙어서 보시는 거지만 1층까지만 완성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3번 봉지부터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나왔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2층 가면 되나요? 아직 1층의 짜투리 부분은 좀 더 조립을 해야 되네요. 옥탄 게스라고 써있네요. 옥탄 게스. 한참 레고의 부흥기, 전성기 때는 옥탄만 붙으면 그냥 고가였는데. 그래서 얘가 가운데로 가는구나. 오호. 신기방기. 레고 하는 거지. 심각하게 빠뜨렸니? 기본적인 실수 하셨고요. 둘, 넷, 여덟 개 나왔나? 뭐지? 저런 건 보여요? 4번 갑시다. 2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시청 조립할 때 색깔 같은 게 나오네요. 와, 요거 색깔이 또 특이한 또 프린팅을 한 또 셉니다. 자, 본격적으로 2층 조립 뚝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짤이나 그냥 일반형보다 이런 코너형이 만드는데 조금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머리가 막 잘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어린 친구들은 확실히 이게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겠군요. 어른들은 늦었지만 이미 나는 늦었지만 소근육 발달부터 해서 이런 집중력, 공간 능력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아유, 진짜 레고 나한테 상 줘야 된다 정말. 근데 이런 브릭들은 진짜 좀 저의 브릭도 좀 생소한 브릭이네요. 원래 이게 딱 이렇게 해서 네모 브릭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반으로 깬 느낌이에요. 생소합니다. 초창기 한 두세 개 정도 모듈러는 속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안에는 비어 있고 상대적으로 따지면은 조립하기가 좀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뭐 안에를 다 채우기 시작해가지고요, 만드는 재미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저처럼 외관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찮다, 안에가 너무 많다, 어차피 열어보지도 않을 거. 이 녀석들도 1층에 지금 재밌었는데 2층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시시하면 또 웃겠지. 무슨 왜 없지? 흰색 8개짜리 혹시나 없을 때는 왜 없지? 없을 리가 없는데.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일단은 다른 거 해봅시다. 이게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럴 리가 있나, 이게 설마. 이렇게 하고 꼭 마지막에 나오거든. 시작합니다. 이거 누락이다. 진짜 누락인데? 없습니다. 흰색 7×8짜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다른 걸로 대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이게 이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아유, 이러고 나오면은 이거 다 뜯어야 되는데. 아, 이 하면서도 집중하네. 오랍쇼? 에이, 레고가 설마. 뭐야, 왜 이렇게 없어? 없는 게 맞네. 와, 이게 없다고? 나 레고 누락 처음인데? 설마 설마 하면서 제가 조립을 해봤는데요. 이 아래쪽 여기 지금 흰색 8칸 문 밑에 깔아야 되는 게 없습니다.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렇게 넣어서 그냥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게 레고가 이게 이렇게 대충 안 할 텐데. 어디 뭐 빠졌겠지 뭐 설마. 어?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부품이 남긴 남거든요. 남는 게 아니네. 이게 여기네. 명백하게 오류입니다. 제품 누락이 확실한 것 같고요. 몇 번 복귀를 해봤는데 7×8 브릭 대신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 좀 생뚱맞은. 아, 레고 이거 뭐 대충 하는 건가 이거. 이런 경우 처음이어가지고 에이 설마 설마 내가 잘못했겠지 지금 그랬거든요. 전혀 다른 부품이 하나가 들어있고 지금도 믿지 못하고 아니겠지 설마. 얘는 그래도 어딘가 들어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요. 지금 한 6번 본 것 같거든요. 자, 계속해서 5번째 봉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점이 좀 드네요. 초창기 녀석인가? 가봅시다. 3층도 비슷한 느낌으로 조립을 하나봐요. 모든 게 유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불안해. 꼭대기층은 또 약간의 변주를 줬네요. 그렇죠. 딱 하나 떨어질 때 희열 거의 다 와갑니다. 없어. 무슨 일이야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빌 수가 있나? 무슨 잘못된 거야?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실제로 부품이 잘못됐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대박의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3층째 같은 바닥을 깔고 있습니다. 이야. 옥상에 화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금방 끝나 싶었더니 엄청나게 나왔네요. 또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하죠.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손가락이 어깨 아파. 자, 완성했습니다. 바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조립을 해봤는데요. 피규어가 6마리가 들어있고요. 각종 동물들이 들어있는데 정비하시는 분 두 분 들었고 의사 선생님 한 분, 오토바이 탄 멋진 청년 하나, 꼬마 친구 하나, 그리고 청년 하나 이렇게 들었고요. 요거 메카차 멋있습니다. 생각보다. 내용 열면 빨간색 운전대와 시트가 있고요. 뭐가 멋있냐면 요거
들고 이렇게 돌려주면 아 내려갑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움직임을 나타내줍니다. 1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노정비소라는 이름답게 정비소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가스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요거 요렇게 깨알 요거 보시면은 닦는 듯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준 것 같고 요게 멋있어요. 요거 요게 이제 올라가는 게 어떻게 올라가냐 얘를 돌려주면 요런 식으로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여기 차를 하나 세우죠. 차를 세워주고 얘를 밀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밀어주면 이런 식으로 아우 좀 무겁네요. 반대로 해볼까?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쪽 내부 디테일도 상당합니다. 타이어 0점 맞추는 거 있죠? 친구도 디테일하게 현관문 올라가면 2층이 연결된다. 이 2층이 뭐냐? 바로 요 녀석입니다. 닥터 존스의 애니멀 케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요거 별관이 같지만 요거도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계단을 타고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쵸? 소파가 두 개가 있고 대기실에 특이한 새와 꽃 컵이 이렇게 응접실에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토끼 진료 중이고요. 수술세까지는 아니지만 뭐 가위랑 주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려보시면 개구리가 물을 주는 듯한 우리 의사 선생님의 직무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 제가 놀랬던 여기 물고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층 올라가게 되면요. 3층은 좀 특이하게 이제 꽃장 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TV와 빨간색 소파 그리고 여기는 침실이 되어 있습니다. 앨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액자라고 해야 될까요? 주방 시계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문 열면 화장실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옛날식이에요. 위로 되어 있는 이쪽에도 뭐 문을 열면 쿠키가 이렇게 아 뭐 이런 표현들은 레고답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상을 올려주면 선베드와 네 파라솔 있고요. 이렇게 화단 있고 그다음에 올라오는 표현들 우리가 모듈러를 만나 오면서 이제는 할 거 다 했구나 그렇게 특별할 건 없다 뭐 새로운 건 없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네 번째 코너형 모듈러로서 여태까지 다들 모아 오셨던 분들이라면 이 친구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재 28만원대이기 때문에 당장 구입을 하자 뭐 이러기보다는 추이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얘들 끼워넣는데 와 이거 뭐 굉장히 힘듭니다. 코너 3면을 돌아가면서 일일이 다 넣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또 정확하게 한가운데 있지 않아요. 약간 왼쪽으로 쏠려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비대칭의 또 그런 미학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듈러 시리즈의 막내격이라고 할 수 있는 코너 정비소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제발 이제는 누를 때 됐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또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